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아직까지 인류에 등장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인류의 도움을 받고 그런 걸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성장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인류의 우리 민족이 일어나서 무언가를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해입니다. 아,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갖추고 고생을 하고 아주 배양을 시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2013년도에 민족이 일어나서 인류가 지금 혼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잡아준다. 잡아주는데 우리가 기초를 잡아주고 그 다음 그 중간에 걸 잡아주고 위에 걸 잡아줄 거를 우리는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 해동 대한민국은 인류가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배양을 하고 키워놓은 상태예요. 이제부터 신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는 대한민국이 문을 여는 시대다. 그 아직까지 안 해봤으니까 이 말이 무슨 소린가 아직 의아해 하겠는데 안 해봐서 그래. 이제 시작을 해서 이것이 빛이 나는 게 어떤 빛인지를 우리가 보고 느낄 때, 이건 얼마 안 걸립니다. 이거 많이 걸려야 3, 4년이에요. 직접 몸소 느낄 때, 이럴 때 홍익 인간이 이 세상에 등장한다라는 이제 이게 무슨 소린가가 나옵니다. 이제. 베이비 부모 너희들이 베이비 부모 시대에 태어난 전후 1세대 너희들이 홍익 인간이에요. 홍익 인간은 누구 한 명이 아니고 단의 자손들. 단의 자손들이 홍익 인간 씨라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홍익 인간 씨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도자 혈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도자 혈통들이 계속 내 자손들을 계속 배양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진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자손을 연결해서 이게 그 진화가 발전될 때까지 그 수모를 당해가면서 엄청난 전쟁을 맞아가면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우리는 손을 끊기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했든 그렇게 해서 나왔던 거예요. 마지막에 너희들이 태어날 때 깜짝 놀랄 일이 아무도 알 수 없게끔 태어난 거예요. 폐허에다가 아무것도 준 거 없이 그 2차 대전이 일어난 저 이 사상 전쟁 이것이 공산민주 사상을 우리가 만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국제사회가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해필이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딱 자리 잡고 앉아버렸을까? 우리는 이걸 풀어야 되는 당사자들이에요. 만드는 자들이 사건을 푸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최고의 민족이라면 이걸 풀어야 된다. 너희들이 천손이 맞고 너희들이 홍익 인간이 맞다면 분명히 이걸 너희들이 풀어서 모든 이 인류 사회에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로 가면 또 너무 또 옆으로 해서 그게 너무 또 방대하게 가니까 그거는 그 정도로 제껴놓고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부터 이 민족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뭐 50대가 넘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같죠? 너희들이 50대 전까지는 배우는 거고 50대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 일이라는 것은 50대가 돼야만 이제부터 너희들이 세상을 알 때가 되기 때문에 인자 다스릴 줄 알고 바른 분별을 할 줄 알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너희들이 아무리 40대까지 잘 일을 해도 칭찬은 받을지언정 존경은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40대까지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50대에 내가 바르게 일을 했다면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존경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 인생은 50부터다 이 말입니다.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시대 놔두고 배양하는 시대하고 펼쳐야 되는 시대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지금 일을 다 하고 갈 때쯤 되면 당신들이 평균 나이가 80에서 100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80이 한갑이 된단 말이죠. 한갑. 이제 60이 한갑이 아니에요. 60은 청춘이고. 80이 한갑이 되고 그래서 100년 안팎으로 사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손을 놓고 배양을 할 때는 뭐 40세에 죽든 50대가 죽든 뭐 자식 낳았으니까 좀 크다가 죽어버리면 또 낳아야 되니까 조금 더 있다가 뭐 죽어도 되고 이러지만 이제는 시대를 열어야 되는 너희들이 할 일을 하고 가야 되는 이런 시대를 맞은 거죠. 이제 홍의사회를 일으켜야 된다. 인류사회 홍의사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단의 혈통들이 일어나야 되고 너희들이 갖춘 실력으로 이 세상을 얼마나 밝혀내는가. 여기에 우리의 앞날이 달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인류사회를 밝혀내는가. 내 삶이 얼마나 빛나게 사는가.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만 빛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인생을 빛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다 이 말이지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미래는 이 대한민국이 열어나가야 되는 고는 시대를 지금 맞이한다. 이게 2013년도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갖춘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해야 될 때다 이 말이죠. 우리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저 부모님들은 할 일을 다 했어요. 부모님들이 무슨 할 일을 다 했느냐. 우리를 다 키웠고 부모님들은 지금 60대가 넘으신 분들 있죠. 62세 위에 그 우리의 베이비 부모가 61세 요 안에 요기가 베이비 부모가 되고 여기 12년이에요. 그 다음 우리 밑에 들어가면 X세대입니다. 12년. 여기 아날로그거든요. 그럼 우리 위에 부모님들 그죠? 베이비붐의 위에 부모님들이 여기서 61살 지나서 여기서 12년. 이분들이죠. 이게 36년이 아날로그예요. 이 한 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팀이 일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해놓은 일은 그래서 가부장소리 나오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위에는 맏형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고 이분들이 우리를 잉태했고 우리를 키워냈고 우리를 키워냈죠. 맏형들이 그러면서 이 나라에 이런 힘을 갖추게 해놨고 모든 걸 몸소 이겨낸 거죠. 이겨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아주 보호받아가면서 성장을 한 자들이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에요. 이제 우리 선배들이 이 노고를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선배들의 노고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너희들도 앞으로 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서야 우리를 찾게 되거든 이게. 그래서 선배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이분들을 존중하고 받들고 우리가 할 일을 이제부터 해야 될 시대가 왔다 이 말이죠. 베이비 부모 너희들이 앞으로 인류를 밝히지 못하고 이 나라를 밝히지 못하면 이때까지 천년 만년 동안 우리는 역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끝납니다.